안녕하세요. 배틀님께 시안으로 원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나는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에 내용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내가 라틴 계열이라고 하니까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동명사 목적어고요. 다시 삼형식 동사 출신이어서 목적어 나오는 건데요. Am I really girl? 내가 정말로 여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It was a whole a lot of things that 이렇게 나오는데요. A whole이라는 말은요, 이제 a lot of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이란 의미잖아요. 거기에 이제 강조하는 표현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었다. 뭐냐면 wrapped around me라고 하는 거는 나를 감싸는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감싸는 하고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고요. 많은 것들이었고, 그리고 it was stressful. 너무나 스트레스였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지금 엔드를 기준으로요. 여기 나온 이시 있고, 여기 이시도 있잖아요. 이것도 가짜 주어고요. 이 뒤에 있는 것도 가짜 주어예요. 보통은 여러분이 투부정사로 많이 보셨을 텐데, 진주어로 동명사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스트레스였고, 그리고 wanting to tell someone, 누군가에게 말하길 원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스트레스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진주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to want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뭘 원하냐면, 이제 누군가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얘기해 보면요. Because 왜냐하면 before meeting him, 그를 만나기 전에는 I didn't know, 몰랐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이때 who는요, 이제 원래 tell whom이잖아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해서 원래 목적어였는데 이제 who라고도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해석은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중등 수준의 문법에서 who I should tell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문법 대비에 도움이 되고요. who 대신에 whom I should tell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요.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왔는데 이 안에서 C가요. 지각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5형식 동사로 쓰여서 사람들이 being bullied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당연히 bully라고 하는 것이 괴롭히다인데 왕따 시키다인데 사람들이 왕따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BPP 형태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각동사일 때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올수 없는 거 아시죠? 그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when it happens to me. 이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being bullied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나에게 일어날 때, sometimes 나는 그쵸.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냐면, try to stay strong. 노력합니다.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stay, 머무르는 거죠. strong한 상태로 머무르기를 원한다. 뭐 하지 않고, to show them.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절을 보여주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형식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절 속의 뒤에 내용을 보니까,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낫이 붙었잖아요.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 낫 쓰고 그다음에 투부정사 쓴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이라는 말은 내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면 그들은요, they're gonna put you even more down 이라고 되어 있네요. gonna라고 하는 것은요, going to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ing to put 이렇게 됐으면 이것은 will과 같은 의미가 돼서 이제 put 할 예정이다. 그다음에 이제 put down 하면 너를 깎아내리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even more이 들어가서 훨씬 더 많이 너를 깎아내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강해 보이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I was feeling disappointed. 나는 실망을 하고 있었다. Disappoint는 실망을 하게 하다거든요. 그럼 실망하게 됐으니까 ED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Disappointing이라고 쓰면 여기 맥락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내가 누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myself가 와 있는 거고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I took a sewing needle. 나는 가지고 왔습니다. Sewing이라고 하는 것이 바느질을 하게 해주는 바늘이거든요. 그래서 너도 알다시피 이제 바늘을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had a little sewing kit, sewing kit죠. 바느질 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왜 있었냐면 내 여동생이 좋아했기 때문이죠. 투부정사하는 것을요. 그 다음에 create things 이게 가는 거겠죠. 뭘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바느질 상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바느질 상자가 sewing kit를 말하는 거고요. 있었습니다. 우리 방에 있었고요. 그래서 나는요, locked myself. 여기서 보면은 lock in 한다는 거는 가둔다 이런 의미거든요. 나 자신을. 내가 나를 가두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죠. 그럴 때 myself를 쓰는 거고, 방을 의미하는 there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just tapped the back of my left hand. 오, 왼손의 등을 이제 그 바늘을 가지고 찔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스트레스가 대단했음을 알수 있겠죠. And 그리고요, for a moment, 잠시 동안은요, it felt really good. 이때 it이라고 하는 것은 stepping, 내 손목에, 아니 손등을 찌르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건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만, then 그러고 나서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손등을 찌르는 행위가 didn't feel good,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didn't는요, 이형식 동사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disappointment.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또 실망스럽기도 했겠어요. 그래서 set in이라고 하는 것은 start라는 표현이랑 같습니다. 실망이 시작되고 된다. 그리고서는 내가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하면서요. 이제 realize라는 삼형식 동사에 대한 대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I wasn't doing, 나는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요. anything, 어떤 anything to help my cause가 되겠네요. 이때 cause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원인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messy, 엉망진창일 때, 삶이 엉망진창이라면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다시 정리할 수 있겠지. 마치 방이 엉망진창일 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삶도 그렇게 할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나의 삶을 organize, 다시 정리하고 하기 위해서 bullet journal을 사용한대요. bullet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네모가 있어서 여러분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일기를 쓴다는 건데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요. 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organize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organizing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제 일기도 쓰고 있다 이런 의미죠. 저는요,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냐면 동명사 목적으로 나왔고요. Going on walks라는 말은 산책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clear 비운다, 내 생각을. 그래서 그냥 생각을 비우고 하기 위해 산책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It's really nice. 정말로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좋은 거예요? 네, to be around nature 이게 되는 거죠. 자연 주변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니까 여기서 to 부정사가 진주어가 되겠고요. 앞에 있는 is은 해석이 되지 않는 가주어가 되겠습니다. I like to imagine. 나는요, 상상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상상 같은 거냐면 하면서 like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제 imagine이라는 삼형식 동사에 대해서 대시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rass가, 그러니까는 풀이, get stepped.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3부의 수로 봐서요, 밟히는 거죠. stepped on이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당연히 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잔디가 나에 의해서 밟히는 게 너무 좋다. 이런 걸 상상하는 게 좋다라는 말인데, 이제 내가 매일 이렇게 잔디를 밟는 거를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잔디는 뭐 아름답다. 그러니까 잔디가 밟히는 걸 상상하기도 하지만 잔디는 여전히 아름답고, 그리고 역시 잔디는 여전히 still, sprout라고 하는 건 싹을 틔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